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미래교육 캠퍼스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서 전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학교 부지를 관련 학습과 체험 교류의 중심지인 미래교육 캠퍼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라중 주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예산 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